센데? 이겼어, 이겼어. 쫓아가. 오케이. 상 하나 더 들어왔어요. 땡큐, 땡큐. 그러면 이쪽, 이 짝 상인은 캐리비안에서 한번 옮길까? 잉글리시 채널. 수집하고 있고. 네, 신대륙에서 좀 옮겨야겠는데요? 여기, 오이오, 오이오에서. 아니, 오이오 할 필요 없는데. 캐리비안에서 이송해야겠다. 25. 어, 오스만님 내전. 내전 터졌네요. 다음 탐험. 아시아 쪽. 오스트리아는 카톨릭 들어왔고요. 카톨릭 리그. 잠깐, 저 어디까지 쫓아갔나? 우선 요새 공성 먼저 합시다. 아프리카를 먹자. 오케이, 다 먹을 수 있고 돈 받고. 어? 보헤미아가 커먼 월드스는 없는 분 막 치네. 자비가 없으시네 이분들. 자비가 없으시오. 양질의 양모 투카 받았고 됐어요. 인도 쪽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어? 사령관 죽었네요. 자, 생선. 자, 지도 올리고. 잡지도 올리고 코어 받고. 무역회사 자치도 올리고 코어 받고. 동인도 회사 설립. 이야, 드디어 동인도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착취의 대명사 동인도 회사. 이걸 따라한 게 이제 일본의 대이죠. 동인도 회사 설립. 상인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한번 올릴까? 아프리카에서 네, 아프리카에서 한번 올릴게요. 됐겠죠? 플러스 12. 32. 쿠바요? 쿠바, 쿠바. 아메리카 요충지 쿠바. 글쎄. 우선 북미 먼저 먹고. 북미 먼저 먹고 갑시다. 아시아. 어, 여기 병력 좀 있어. 어, 근데 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세. 11테크인데? 어, 못 찾았어요. 쿠바 어디에요? 안전비밀 능치. 기울 올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원주민한테 당했어.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오, 샷. 아, 여기 밑에 섬? 미국 밑에? 이게 쿠바야? 어디, 어디? 아, 미국 밑에 섬?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섬이 한두 개여야지. 노랭이 땅?
우리 땅 아니잖아요, 그거는. 스페인 땅 아니에요? 20m 더 불러올까? 얘들 딜이 많은데, 병력이? 수송, 수송. 아, 스펜 안 친다니까요, 저는. 네, 카스테가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 제가 방장인데 또. 그거 피면 안 되지. 포르투갈 부를까? 저 아프리카 쪽 가시면 치게. 아, 9사 테크 하나 올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11 테크가 어떻게 날 이겼지? 병정이 좋은가? 아시아. 네, 처지 파악하고. 요거 먼저 재공성 한 합시다. 재공성. 식민지 4개. 칠투 컷. 오, 42원 벌린다. 와, 어디 돈 많이 벌려. 됐어, 됐어. 세인트. 요거 마저 피고. 아, 카스테 여기 위에도 폈네. 잠깐만, 예. 날 되게 나쁜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이. 우리 조언가님들이, 채팅방 조언가님들이 날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카스티아도 지금 AI가 자꾸 좀 밉상이야. AI가 좀 밉상인 것 같아. 오스티아 동맹도 파기. 우상 군대 유형 포병이니까 바꿔 놓읍시다. 발포 있는 걸로. 어떻게 할까? 장군도 센데, 장군이 세네요. 332짜리. 빨리 우리 본토에서 지원군이 와야 되는데. 스페인님이 지금 병력을 제가 잠깐 보죠. 카스티아 63,000. 우리가 병력 별로 없긴 한데. 여기도 프랑스가 막았네. 종단 전책이요? 이건 어디 발랑군이야? 농민반군? 어, 프랑스. 예. 옛날에 프랑스가 이렇게 먹고 잉글랜드가 이렇게 먹었었나? 반대였었나? 명예 잃을게요. 반대요? 프랑스가 이렇게 먹고 제가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프랑스나 나나 똑같잖아. 프랑스 땅이 우리 땅이잖아요.
이거 잠깐만 호출 여기에 보내지 말자. 보내지 말고요. 여왕님 여기를 피죠. 여기 올라가자. 이건 누구지? 말린디? 그래서 아프리카 좀 먹고 말린디가 위에서 많이 먹었네요. 네. 근데 유튜브보다는 좀 제가 많이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한 하루 정도 한 3시간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유튜브 올린 것보다. 야 근데 얘들 협상해줘야 될 텐데. 잘 싸우네. 뭐야? 아까 죽었다는 게 그 탕후하던 거 죽었다는 거구나. 깜짝 놀랐어. 너 이거 함대 죽은 줄 알고. 너도 좀 위험하다. 좀 들어와라. 탐험하던 아까 여왕님 그 메시지가 탐험하던 죽었다는 거죠. 찝읍시다. 그러면은 캐라벨 세척. 깜짝이야. 식민지 한 개 더 피자. 요거 둠스데이 호출. 여기 폈죠. 여기 한 군데 더 피자. 보내기. 네, 대형 제국으로 변신했습니다. 3656. 여기 좀 이따 찍고. 됐어. 공성 요새 공성. 땅 뺏겼나 보다. 장군 또 죽었네. 오케이, 여기 완성. 여기는 잠깐만요. 여기는 먼저 학살하고 여기도 500명 학살하고 여기도 학살하고 전쟁 걸자. 또 갈 거니까 여기 학살 2500명. 자, 여기 밑에 어떻게 됐나요? 아프리카 프랑스가 더 주로 열심히 왔는데 땡큐. 안쪽 탐험 좀 합시다. 전쟁 걸렸으니까. 식민지 펀디 거의 다 완성. 자, 포도 완성. 오케이. 그리고 학살. 됐어요. 그러면 이젠 요거 포타 와토미 요거 뺏으러 갑시다. 아, 폴아웃이요? 글쎄, 예, 고민 중입니다. 지금 한글 패치가 나올 것 같아요. 폴아웃도 한글 패치 나오고 할인만 조금 받으면은 구매할 예정입니다. 전쟁이요? 이거 좀 협상 좀 해보고요. 땅이 다 안 보이네? 좀 안에 좀 밝혀야겠는데? 요새 먹었고 땅이 안 보여서 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알려주시면 고맙죠. 폴아웃 펀드. 야, 확장 진짜 금방 피지 않아요? 우리 짱인데. 다음 임무 뭐지?
안버스를 점령하자. 폴란드 땅인가요? 버건디 땅이네. 저거 임무 먼저 하고. 여기 피고, 피고, 피고. 99%. 최대한 먹읍시다. 여긴 황무지인 것 같아요. 그쵸? 올라가자. 자, 여기 탐험가 3명 왔고. 아, 이거 탐험가 죽으면은 침몰하는 건 좀 그렇다. 에이, 아무리 현실 고증이지만 좀 아깝다. 아시아 쪽 갑시다. 자, 외교 하나만 테크 찍어주고요. 어, 이제 외교 테크 15테크야 갈레온 초기 프리킷. 핵 유지비 상승. 자, 전쟁 걸고요. 마이애미, 마이애미가 옆에 있나 보네. 마이애미. 우선 걸어. 우선 걸고 가. 평화전 거절. 자, 아프리카 쪽 다시 협상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먹고 다 먹을 수 있나? 다 먹을 수 있나요? 잠깐만요. 어, 다 먹을 수 있겠다. 그쵸? 여기만 피면. 이렇게 해서 돈 받고. 돈 받고. 81. 81 안에 있겠지, 우리는? 되겠지? 오케이. 됐고. 자치도 올리고. 템포 넘어가나, 설마? 아니지? 예. 반란 일어났어, 갑자기. 자치도, 자치도, 자치도 올리고. 변형 나오는 거는 나오지 마라, 뽑지 마라. 뽀개고. 용병이잖아. 무역회사에 늡시다요. 무역회사에. 아, 위쪽 무역회사죠? 넣고요. 어? 아, 포트칼님. 완전 먹으셨네. 세계일주 업적 드셨네. 지구는 둥글. 업적 드셨네. 아, 내가 도전하려고 그랬는데. 포 은근히 비싸다 이쪽. 14. 으흠. 식민지 국경 분쟁. 명예 까죠. 우리 적군 또 누구지? 마이애미 밑에 있네. 내려갑시다. 자, 모피 나오고요. 평화 제안 우선 거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프랑스 관객에선 한 번 더. 다른 분들은 다 어떻게 잘 싸우고 계신가? 잘 뭐 예. 평안하신가요? 다? 간에 두루 평안하신가요? 아, 그쵸, 놀고 있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를 맞아 피죠. 예, 여기 5,000명. 여기 북미 쪽은 됐고. 여기 피고 있고, 피고 있고. 카스티아. 식민지 뺏자고. 내 양심이 좀 그런데, 찔리는데. 조선이 망하고 있다고요?
아니 명나라로 살려드려야죠 조선을. 놔두면 안 되죠 그렇게. 후계자가 제살이야? 생선. 좀 생각을 해보자. 오늘 야구는 누가 이겼나? 미국이 이겼나요? 멕시코가 이겼나? 여기 나라가 마침 여기 근처 나라 멕시코를 보니까 생각나는데 미국이 이겼겠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괜히 제가 치면은 동군연합이 깨질 것 같아서. 너무 뭐 제가 원한 대로 예 깨졌죠. 네. 어쨌든 저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안 치려고 한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아니 이탈리아나 전제도 끝났는데 왜 안 됐어? 아니 아니야 됐네. 스페인으로 됐네. 예 됐네요. 변신했네요. 깨진 게 아니네. 스페인 됐네. 그럼 뭐 이제부터는 쳐도 되죠 그쵸? 예 근데 셀이 더 셀 것 같은데? 합쳐져가지고 더 세질 것 같은데? 85,000이야? 이길 수 있을까? 네 지금 합병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공격했으면은 지금 깨졌어요 동군연합. 네,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코 좀 박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어 협상 됐네요. 잠깐만요. 마이애미는 아 정체가 됐어. 라스코 세계 관세. 마이애미는 그냥 도마 뺐죠. 어 원주민론 500원 배당금 받고. 땡큐 땡큐. 그리고 포트 어쩌고는 땅 받고 돈 받고 원주민론 148원. 예스. 스페인시 캐나다 캐나다. 그럼 잠깐만요 이거 병력을 종교혁명 대단하다. 내가 리더야? 왜 내가 리더가 됐어? 보헤미아님 아니셨나? 여러분들 심심하죠? 예. 여러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랑 우리 하시는 분들 심심하죠? 잠깐만.
지금 여기 유럽만 정리합시다. 우리 한번 종교 전쟁 한번 합시다. 심심하니까. 우선 이송. 빨리 준비해. 내가 전에 일으키기 전에 준비 좀 하세요. 뽑았고. 자, 다음 라이벌. 스페인. 미안. 자, 러시아. 없으신 분들 위주로 제가 찍어 드릴게요. 두두두두두. 네. 왜요? 뭐 어떻게 공격하시게요? 스페인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종교는 상관없는데? 종교 상관없어요. 구교도 신교 리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안 들어오시면 그냥 구경하셔도 되죠. 아, 선배 만든다고? 아, 내가 갈 건데. 스페인은 때리러? 스페인은 제가 때리러 갈 겁니다. 스페인을 좀 약화시키려고 지금 걸려고요. 워낙 세져가지고 조금 때려야 될 것 같아. 좀 패놓고 아라건 다시 부활시켜. 시작할 때 저기 유저분 하실 때 아라건 있으신 걸로 다시 해놓으라고. 다시 해놓으라고. 우리 힘을 합쳐서 아라곤을 부활시킵시다. 힘을 합쳐가지고 아라곤 만들어드릴게요. 다시 원래 있던 대로. 클레이메나 좀 만들까? 근데 이송이 너무 느리다. 언제 오니 집으로? 다 왔나요? 아시아. 이참에 좀, 제가 리더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있겠죠? 아주 좋습니다. 왜 내한테 리더가 왔지? 원래 보헤미아님이셨는데. 20년대 한 60년대는 모아놔야 될 것 같아요. 본토에 용병 뽑자고요. 용병. 근데 많이 못 뽑네요. 6년대 공성용으로 조금 뽑아놓죠. 시작하기 전에 뽑고 시작하죠. 프랑스는 다시 가고 있나? 20년대도 있어야 되는데. 본토에 있어야 되는데. 아, 보헤미아 전쟁 중이라 그래요. 전쟁 중이셔서 그런가 보다. 근데 아까 전쟁하셨을 때는 안 왔는데 지금 왜 들어왔지? 나한테? 그럼 보헤미님 있을 때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보헤미님이 되시든 합시다. 전쟁 어차피 이거 그냥 이 상태 유지되면은 계속 구교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번 싸워봅시다. 뭐야, 나 다시 뺏겼나 본데? 그치, 클레임이 없어졌어. 홀란드가 지도자거든. 할만한데요? 아, 뭐 이렇게 많아, 이씨. 막아야지. 땅이 더럽네, 여기. 0%인데 발란드.